공을 어떻게 치나요? 해서 그가 친다부터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가 친다는 뭐예요? He hit.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틀렸는데요. 오케이, 얘가 뭐뭐 치다잖아. 치다 잠이나. 그러면 선생님 계속 맨날 하던 얘기 하다시고. 얘는 비동사 있는 문장이다. 하다시 있는 문장이다. 하다시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he is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러면 하다시 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건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 속에 do가 들어있냐, does가 들어있냐 고민해야지. 오케이. 이거는 뭘 보고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기 속에 히 속엔 두가 들어가면 히 모습 그대로일 거고 더즈가 들어가면 히츠가 될 텐데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히 히츠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가 친다. 히 히츠. 그가 치니? 더즈가 나와, 이제 묻는 말할때이 속에 숨어있던 이 더즈가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겠지. 그래, 더즈가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일로 가야 될 거야. 누가라는 말 앞으로 가야 된다고. Does he hit? Does he? 해야지 묻는 말이, 묻는 느낌이 든다라고 옛날에 동영상에서도 얘기했고요. 계속 그거 두달 동안 하고 있어. He is 였으면, 뭐,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였으면 묻는 느낌은 뭐야? Is he happy 하는 거고, he hits를 묻는 느낌이 다르게 하면, does he hit 한다는 거, 두 달, 한, 얘는 비동사 있는 거니까 비동사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하는 거고, 얘는 비동사 없고 이 안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does가 안 보이다가 hits로 여기 꼬랑지만 이렇게 끝에 나와 있다가 일로 가니까 does he hits가 does he hit 된다. 이거 두달 동안 하고 있어. 다시 그가 친다. 그가 친다. he hits. 그가 치니? does he hit. 자, TS가 트 소리 나는 거야, TS가. 그래서, 그가 친다는 이게 TS가 있으니까 히트가 아니고 히츠고. 얘가 묻는 말할때 더즈가 일로 나간데도 계속 츠츠츠 소리 내고 있으면 어떡해. 츠가 아니고 트만 있는데. 다시, 그가 친다. 히츠. 그가 치니? Does he hit? 문장 완성하면 돼.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렇지. How?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묻는 말에서 묻는 말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부터 시작하고 뒤에는 이 부분을 선생님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어렵다 왜 is he가 아니고 왜 does he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설명한 거 그동안 자 그리고 대답하는 말에는 당연히 여기 있는 뭔가를 귀찮아서 안 만들어봤자 할 거야 뭐를 뭐로 바꿨어요 대답하는 말에서는 한번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꿨습니까? 뭐라고? 자, 더볼 얘를 안 길어봤자 하겠죠. 이렇게 어떤 것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안만 길어봤자 하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응? Your brother 누구네? Your brother.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 이거 누구잖아 누구니까 이름씨야 이름씨 이름씨를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야.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겠지 뭐로 안만 길어봤자 합니까?
안만 길어봤자라는 질문을 들으면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따지고, 한 개라면 he, she, it 중에 하나고, 여러 개면 they겠네. 위거나. 뭐야, 이거. 이거 한개 아니야? 어? 더 볼즈면 공 들이니까 데이겠지. 어? 여럿이잖아. 여럿이면 데이 아니디? 어? 자민이는 왜 데이가 되고 왜 잇이 되고 왜 히가 되고 왜 쉬가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다른 문장을 만났을 때 똑같은 문장이 아니고 다른 문장을 만났을 때도 그 규칙을 똑같이 쓸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더볼 한 개인데 어떻게 데이가 되냐? 어? 이게 여러 개고요. 이건 한 개라는 거 알아 몰라요. 어? 그럼 한 개인데 어떻게 데이가 되냐? 이거는 더 볼스라야 데이지. 더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대답에 it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뭐고? 아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어? 아이가 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어? He hit. 그 다음. 자민이 너 계속해서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뭐 공부하라 그랬어. 얘가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고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는지 내가 다 가르쳤는데 그거를 쓰면서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이거 어떻게 읽지? 더블유 무슨 소리 되냐? 어? 아이는 뭐 중에 못 했겠어? 아이가 내는 소리, 아, AB 레벨 다시 해야 되겠다, 자민이.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못 했어. 이 됐다고, 여기까지 위잖아, 위. 그럼 TH 내가 소리 어떻게 내라 그랬어? 혀로 살짝 물라 그랬지, 혀를. 그래서 with. with.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내는 소리, 입이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W를 보면 우 하면 돼. I 보면 I 이거 중에 어 이거 위구나 이 이거 위위 이건 뭐야? B가 부될 거고 A가 A 아 중에 에 되지 않티? 어? T가 트 되니까 이거 뭐야? 어? 아니, 지금 글자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보고 아직도 못 읽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읽어봐, 그러면. 히 히츠 잇 위드 어 배트. With a bat. It은 뭐 대시고 왔어? 그렇지, the ball 대시고 왔고, with a bat이 방망이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아우? 그 다음, 누가 다를 다시 누가 니로 바꾸면 되겠네. 얘는 하우가 돼서 제일 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누가 다인데 누가 니로 바꾼 거야? Does he hit? 그 다음에,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할 건데, 너는 잡는다부터 하겠죠. 누가 다부터. 그래서 너는 잡는다. You catch.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Care. 얘는
she, catch. 그래서 누가다 해서 누가다. 이게 잡다야. 하다시야. 여기다가 R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안에 두가 들어, 하다시 들어가 있는 거고, 1번 첫 번째 갈림길, 문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갈림길, be 동사 해야 된다. 하다시 들어있다. 하다시 들어있다.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다음 신경 써야 될건 뭐야? 두입니까? 더즈입니까? 이 안에 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두가 들어가서 유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네가 잡는다가 누가다가 you catch야.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보고 공부했죠? 그동안 쭉 보내주고 빠짐없이 봤죠? 네. 그럼 너는 잡는다가 you catch야. 그럼 너는 잡니는 뭐야? 그렇죠. 이 속에 있는 do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Do you catch? 누가다와 누가 니를 만들었어. You catch, do you catch? 이게 문장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얘부터 만들고 나서 나머지 부분 붙여서 문장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시켜 보자. 너는 그거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써가지고 대답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뭐를 물어봤고 쓰겠어. 더 볼을 그래 몇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네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으로 바꿔서 대답하겠지 대답하는 사람이 그러게 그래서 더 볼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더 볼을 쓰지 않고 안만 길어봤자를 써먹은 it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됐어 누가다부터 만들면 돼 사실 누가 다 만들었네 나는 잡는다 해서 I catch 그 다음 그래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1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원이겠지 원 with 원 여기까지 무슨 소릴까 안녕하세요 회음 핸드 with one hand. 오케이. 읽기 훈련을 더 해야 되는데. I catch it with one hand. 자, 자민아.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너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SH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어? 그러면 합쳐서 뭐겠어? Mesh. 응? 이건 뭐가 될까? 오케이, 데스크. 이건 뭐가 될까?
끝에 소리는 뭐로 끝나야 돼? 시작은 푸로 시작하고 끝은 을로 끝나야 돼. 푸, 을. 아이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중에서 파이, 그러면 파이어, 피어, 파우 중에 뭘까? 왜 끝에 소리 안 나는 이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어. 어?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아. 이 친구야. 응? 이건 뭐가 될까? 그래, 로봇. 응? 문장 읽힐 때 이런 것도 좀 해.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했고요. 오케이.